입속에 남은 시간의 흔적, 임플란트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모습으로요. 한 달 좀 지나있겠네. 뭐 포도 없고 뭐 이제 와 내 이빨이 가시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무고도 이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데 저 괜찮으니까 뭐 어저것도 먹고 뭐 안 보면 못 먹는 게 못 먹는 게 없으니 이빨.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지만 세월 앞에선 잇몸도 닳습니다. 이제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있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40대 그때 부분 틀리했을 때 와 정말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음식을 씹지 못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싶어도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는데요. 도저히 뱃속에 막 꾸룩꾸룩 하고 소화가 안 되고 안 씹으니까 이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게 가슴 두근. 씹는 행복을 되찾기 위해 임플란트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환자에게 가는 부담은 덜고 더 정교한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이빨도 잘해갖고 이제 잘 씹어 먹으니까 요새는 그냥 부자 된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게 합니다. 치아는 말하거나 웃을 때 잘 보이는 곳이어서 임플란트를 하면 외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죠. 마음의 짐을 덜고 속 편하게 씹을 수 있게 하는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아의 기능과 외적인 모습을 살려 미소 짓는 삶을 되찾게 하는 치과의사 신준혁 원장. 8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양현재 씨가 오랜만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은 10년 내외인데요. 양현재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얼굴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네, 제가 오늘 검진 한번 하겠습니다.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죠. 여기가 임플란트 치아고요. 이거는 원래 환자분 잇몸입니다. 아래쪽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렇게 아버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시면 이게 임플란트가 아니라 원래 자연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복원을 했고 잇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잘 유지되고 있으셔가지고 치아 타입의 모철이 잘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치과에 처음 왔을 땐 28개의 영구치 중 5개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50 초반에 갑자기 빠지고 흔들거리고 그래도 뭐 우리 촌에서는 무심하게 막 그래가 막 없어도 어금니 하나 가지고 밥을 먹고 이랬는데 가장 제일 불편한 게 나요. 그 나도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좋은 줄은 처음 하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가지고 뭐 그 10년 다 돼도 막 그 뜨겁지 뭐 못 먹는 오징어 거의 다 못 먹어요. 원장님 뭐라 가는데 이야기하면 그리. 지금이야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치료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잇몸뼈가 내려앉으면서 뿌리가 되는 인공치근을 심을 공간이 부족해 어금니 쪽에 뼈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뼈가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해요. 아래쪽에는 뼈가 비교적 좀 있으신 편이었지만 위쪽에는 없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필요하다면 이렇게 뼈 이식을 힘들게라도 해서 이렇게 좀 치아 타입의 형태로 세 부분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뼈 이식을 좀 힘들게라도 해서라도 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마음껏 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는데요. 인상이 밝게 변하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일하는데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식사를 잘 못 하면 일을 잘 못 하거든요. 그 아침이나 좀 든든하게 먹고 가면은 아마도 일하기 영 편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다른 나가도 이빨이 이렇게 잘 웃어도 자신감이 안 보이니까 영 생활하기 영 낫지요. 자신감 있으니까요. 전에는 이빨이 꼭 이래 하면 이도 우뚝하게 못 하고 막 이래 피해 다니는데 지금은 영 낫지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이 나빠져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데요. 뇌졸중 환자인데 다른 합병증은 별로 없고요. 그냥 한쪽 마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빨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씹는 것이 못 씹으니까 일반 음식에다가 이렇게 갈거나 다져가지고 드리거든요.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마비 증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송길종 씨를 괴롭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치아입니다. 위아래로 모든 이가 빠져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모든 재료를 잘게 갈아서 먹기 쉬운 죽 형태로 만들고 있죠. 주로 미역국을 많이 끓이는데 다른 것보다 다른 걸 먹으면 속이 좀 급하다 해요. 그래서 또 이래 해주면 속이 좀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로 또 미역국을 많이 끓여갖고 이제 다른 반찬 같은 거 뭐 김치라든가 모든 건 다 다져든 거죠. 갈아가지고 그럼 무슨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뭐 맛으로 먹는 것보다도. 모든 반찬은 최대한 잘게 다진 후에야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맛이나 영양보다는 먹을 수 있는 재료인지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건강에 좋은 걸 주고 싶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죽처럼 만든 미역국을 바로 삼키는데요. 아무리 잘게 다져도 위에 부담이 가 소화 불량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나이가 이제 이만이 되어서 이빨을 안 하려고 그냥 버텨보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버티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뱃속이 막 꾸룩꾸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안 씹으니까 이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게 가서 누워서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빨을 요거를 하루를 살더라도 하자.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자극이 줄어 잇몸뼈가 퇴화합니다. 예전에는 틀니를 사용했지만 틀니도 원래 치아만큼 자극이 가해지지 않아 잇몸뼈가 퇴화하는데요. 그전에는 틀니를 사용해가지고 뭐 일반 음식 똑같이 먹었어요. 근데 쓰러지고 난 뒤부터 틀니를 끼우려고 하니까 아예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려고 해보니까 잇몸이 다 내려앉았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 뭐 무슨 뼈 이식을 어떻게 해야 뭐 된다고 이랬었더라고요.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틀니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구강 상태가 좋지 않아 방법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요.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긴 고민 끝에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먹는 거 먹으면 속이 편안해야지 이놈 것이 좀 살고 싶다든가 다리가 안 아프다든지 팔이 안 아프다든지 했건데 이거 저것도 안 되고 우선 최고 인슐린은 먹는 것이 안 되니까는 의욕이 없다고 사람이 살아가는 의욕은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 치아를 심는 겁니다. 뿌리가 되어줄 인공 치근을 심은 뒤 아물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에는 임플란트가 여기 안에 잇몸 안에 8개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임플란트가 5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낫고 있으시고 생각보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고 임플란트를 심는 가장 큰 산을 넘었는데요. 인공 치근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좀 많이 약하셔가지고 이 중에 한 7개 정도를 사용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예비용으로 뭐 아니면 한 2개 정도는 예비용으로 둘 생각인데 이대로만 그대로 나오시면 이제 나중에 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잇몸뼈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인공 치근을 식립했습니다. 여기 CT 사진에서도 보면 아래쪽 치아는 갈비뼈처럼 굉장히 얇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라서
예, 나와 있는 임플란트 나사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를 심었지만 이 뼈가 거의 위에도 굉장히 안 좋으세요. 너무 골질이 굉장히 약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소실량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곧 보철로 채워야 될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조금 될 수 있으면 힘의 분산을 잘 시키기 위해서 좀 개수를 조금 더 넣어놓은 상태고,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는 미래가 아직은 잘 상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데서 이거 할 수가 없다더라고. 틀리도 못 하고 온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선생님과 그래서 우측 잘 만나셔 가지고 내가 틀리를 하면은 진짜 내가 이제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기분이 지금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와 이거를 또 우측 이쪽에 조금 마비가 된 상태인데 이게 잘 먹어질란가, 그것도 조금 불안감이 좀 드네요. 네. 환자분께서 몸이 좀 마비가 있고 또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위에도 뼈하고 잘 붙으면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될 텐데 이제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잘 씹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아마 하시고 나면 또 훨씬 또 몸도 좋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처럼 몸이 기력이 많이 약해지시고 영양 상태가 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굉장히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단순히 씹는 기능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만들어 건강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막 큰 용기를 내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잘 해준다고 해서 지금 너무 막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지금 내 자신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란가 하다가 이빨을 다행히 선생님 잘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고맙다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고심 끝에 결심한 치료였는데요. 원활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인공치아는 오론엑스 기법을 사용할 겁니다. 잇몸에 심는 나사, 인공치근을 최소한으로 심고 그 위에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올려 전체 치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데요. 잇몸뼈 상태가 좋은 곳을 선별해 수술할 수 있어 고령이나 지병이 있어도 수술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보철을 만들기에 비용도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높았고요. 그리고 국내에 몇 군데 없는 그런 대형 밀린 센터에서만 아니면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전 세계에 그런 게 가능한 곳을 찾아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기공사도 알고 있는 치과의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퍼스널화되고 좀 더 우리가 접근 가능하게 되고, 디지털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끔 발전한 상황입니다. 한 번 빠진 치아는 결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송채경 씨는 치과 방문을 망설이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치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안에 들어가는 그 골조랑 그리고 이제 실제 나오는 치아랑 얼굴이랑 또 높이랑 이런 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중간에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전악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며 남아있는 치아도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쳐 이를 모두 뽑아야 했습니다. 30대
금방 34부터 알뜰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빠지던 게 지금까지 이제 하나씩 빠지던 게 이제 최종 내가 병원에 와서 치과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 할 당시에는 이제 최종 13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는 3, 4개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자꾸 하나 심어 놓고 또 기간 좀 있다가 심고 하니까 이 기간이 막 2, 3년까지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가다가 뭐 돈에 좀 뭐 안 되면 또 한참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어쨌든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마무리가 돼버리니까요. 기간적인 이런 게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임시 치아로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해 볼 건데요. 많은 나사를 심지 않아도 되는 오로넥스 기법으로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삽입합니다. 연결 부위는 색을 칠해 잇몸처럼 만들 겁니다. 치아가 이거는 임시 치아고요. 이렇게 끼워지게 되는 거니까. 예. 실제 치아가 들어갈 때는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환자의 구강 구조와 얼굴에 맞는 임플란트를 디자인했는데요.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로 수정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요만큼 소실이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건 치아 모양으로만 만들면 치아가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잇몸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서 연결이 되고 힘의 분산이 용이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자, 아시고 다시 한번 앙 다물어 보세요. 아, 높이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우리 기공사분하고 같이 또 봐서 앞으로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아 형태라든지 이런 좀 세부적인 걸 한 번 더 확인을 좀 할 거거든요. 인생 후반기를 함께할 치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최종 보철물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 치아가 지금 많이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를 다 빼게 된 이유가 염증이 많이 생겨서 뼈가 많이 줄어든 거죠. 녹아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아 타입으로만 이를 만든다면 아마 환자분은 기능적으로는 만족하실 수 있지만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이제 50대이신데 아마 60대, 70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엄청 여기가 합죽해지고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내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치아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 잇몸까지 또 복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많이 있었지만 주변에 잇몸뼈가 엄청 내려갔고 녹아내렸고 잇몸의 소실도 엄청나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잇몸을 복원을 해주는 게 또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염증으로 녹아 내려앉은 상태였는데요. 오로넥스 기법을 사용하면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 물론이고 잇몸도 같이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치아가 좋으셨을 때 네. 굉장히 크게 잘 웃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치아도 이렇게 돼야 그때 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으로 꼭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치아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나요? 지금도 이런 상 자체가 이만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도 어디 가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아직은 이제 다 완성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고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파릇하게 빛났던 청춘의 모습과는 같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노년의 삶도 충분히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의기소침하고 치과 문턱에 이제 넘어서기에도 부끄럽고 아 나는 옛날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되겠나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일단 환자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치과 문턱을 넘어야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은 틀니로 몇십 년 동안 나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분들을 얼마든지 원래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식료품 장사를 해온 윤귀노미 씨. 최근 손님들이 뜸해지고 있는데요. 주택이 줄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부지런히 나와 신선한 식료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나이에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 한다는 거는 또 더 힘들고 예. 그냥 뭐 우리 아저씨 말더나 아침 장사 나갔다 오면 일단 밥맛이 있다 이기라.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요 강원도 배추인데 되게 맛있는 겁니다. 요 안 봐. 맛있다 카더라 김치 담아놓을게. 장사가 잘 되든 되지 않든 요즘은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얼마 전 임플란트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장사가 좀 안 되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치아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이제 뭐라카노 사람이 나름대로 내가 이제 뭐 그냥 마음이 행복하다 보니까 아이고 장사 안 되면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지 뭐. 좀 그렇게 마음이 이제 좀 뭐 낙천적으로 바뀐다 하든가 이제 조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저는 테레비 보다가도 화장대가 있으면 또 가가요. 이빨 한번 보면서 또 웃기도 하고 예. 그게 나름대로 누가 보면 저 여자가 미쳤나 그러겠지만은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제 이가 들어간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네. 뭐 식사는 좀 해보셨어요? 네, 잘 먹어야 돼요. 벌써요. 살짝 보이는 잇몸도 임플란트의 일부인데요.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아래 치아 올리는 정도도 아주 안정적이세요. 자, 아 해보세요. 네, 다시 안 담아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담아보세요. 네. 위에는 전체 틀니, 아래는 부분 틀니를 오래 사용해 잇몸 건강이 나빴습니다. 이제 한 개 한 개 이렇게 다 심어야 된다. 그 제가 분명히 이게 지금 제 했는 임플란트 이거를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이런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구나 이래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병원에는 그게 안 되는 병원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서는 가했던 계속 한 개씩만 심어야 되고 수입이면 수입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금액도 엄청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아 내가 찾던 병원이 바로 여기구나. 뿌리가 되는 인공치근을 최소한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 상태로 부분 틀니, 위에서 틀니를 또 오랫동안 쓰셨는데 또 어금니 쪽에 뼈가 거의 없고 아래쪽에도 신경관하고 머리가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태이시고 굉장히 칼처럼 얇은 그런 뼈의 상태로 처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앞쪽에만 임플란트를 심고 이 밑에는 그 위에는 어금니 쪽으로 그리고 앞쪽을 이렇게 조화롭게 일을 만들어서 위쪽엔 6개 임플란트, 아래쪽엔 4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전체를 수복할 수 있는 12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철 형태를 결정을 했고요. 임플란트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혼자서 씩 한번 웃어본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 치아가 이제 없게 된 상황에서는 얼굴 수직 구경 높이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원래대로 복원을 시켰을 때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고 좀 더 요거는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당시고 지금은 조금 한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셨고 실물은 그리고 아마 요 몇 개월이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더 이뻐지실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먹고 싶은 음식을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참 그리웠습니다. 쌈도 잘 먹어요. 깍두기 좀 먹어. 맛있다. 나가려면 털리 같은 거는 먹기는 먹어도 항상 조심이 되지.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먹어도 조심이 되고 깍두기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한쪽으로 씹으면 이쪽이 한쪽이 팍 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씹기는 씹어도 조심스럽고 불편한 거는 지금 이빨 이렇게 고정된 이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틀니에 씹는 힘은 자연 치아의 20에서 30% 수준으로 불편함이 큰데요. 임플란트 치료 후 자연 치아와 비슷한 수준까지 씹는 힘을 회복했습니다.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절로 입맛이 도는데요. 자기도 좋고 남아서 뭐 그 당시는 이거 앉아 어떤 데는 이게 부하 올라가지고 이게 그래 있지 참 말을 못 하겠고 참 나도 죽을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지금은 앉아 하게 뭐 한 달 조금 앉아 안 됐지 아직 안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앉아 잘 씻고 하니까 뭐 좋습니다. 잘 씻기도 하고. 치아는 먹고 말하는 등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요. 튼튼한 새 이와 함께 인생 후반부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복중이 하나를 진짜 관리를 잘 못해갖고 이제 65살에 이제 한 살 지금 새일을 받은 기분이에요. 새일을 받은 건 마찬가지지 그지? 옛날에 우리 이 집지 놓고 낳게 2층 집에 누워서 공중에 붕 떠가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더만 지금 요새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이가 많이 빠지게 되면 틀니와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장병숙 씨는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지만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 오늘 네. 중간 단계로 저번에 한번 체크했고 오늘 또 네. 어떤 형태로 만들지 임시치아를 가지고 네.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임플란트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의 뭐 임플란트를 하기에 거의 임플란트 두께가 4-5mm 정도 안쪽인데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기존에 4개 정도로도 만들지만 한 개 정도는 또 예비용으로 하나 더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억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칼날처럼 여기 이런 쪽에는 잇몸이 칼날처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혀에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구강처에서 바로 옆으로 높이가 배 이걸 만져보면 여기가 말랑말랑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의 뼈가 아니라 이렇게 거의 칼날처럼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 틀니를 사용했지만 이젠 틀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임플란트가 가능하댔으면 했을 건데 그 원장쌤은 내가 아예 이제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있으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시 또 오면서 그 돈 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으시더라고. 그 원장쌤이. 그럼 나는 아예 안 되는 줄 알죠. 얘 말도 못했어요. 그 40대 그때 부분 틀리했을 때 와 정말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밖에를 못 나갔어요. 사람 막 못 만났어요. 먹지를 못하겠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젊잖아요. 그죠? 선택적으로 건강한 잇몸에만 인공치근을 삽입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병원에 있을 그 다른 치과 있을 때는 이 털 이제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어, 선생님 진짜 돼요? 이렇게 말했어 제가. 진짜 돼요? 아, 된다고.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내가 인사를 했다니까요. 희망이 저쯤 보이잖아요. 어, 그 희망이란 그 자체가 내한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대인관계도 만날 수 있고 지금 제가 부분 털리를 해도 아직 털리를 하고 있어도 나중에 그 거기 임플란트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해. 아, 좀 털리 하고 있다고.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구강 구조와 얼굴형에 따라 맞는 치아의 형태도 달라지는데요. 임시 치아로 전반적인 형태를 확인합니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를 만들게 되면 환자분의 그런 입술의 어떤 특징이나 얼굴의 특징을 스케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이 보시겠어요? 나 물어보세요? 이게 위아래 높이는 잘 맞는데 부철물의 형태가 너무 치아, 요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보면 아, 치아는 여기까지는 내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정 사항은 기공사와 공유합니다.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랑 입술 라인이 네. 이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조금, 그쵸. 네. 좀 내리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잇몸 색깔 또 네. 한번 체크. 약간 잇몸이 약간 핑크빛에 가까우셔가지고 네. 밝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는 입을 벌리거나 웃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자연스럽고 예쁜 치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며 임플란트의 모양을 결정할 겁니다. 신기하시겠지만 네. 굉장히 다른 세상을 느끼실 겁니다. 잘 씹힙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네. 네, 생각보다 이제 돌출입이시고 네. 우리가 이제 아래 치아가 이게 밑에 치아 잘 씹히기 위해서는 몸통은 여기 있는데 네. 치아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앞니가 네.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여기 간격을 메워야 되는데 그럼 치아가 굉장히 돌출돼 보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보일까? 지금 저랑도 얘기하실 때 이게 입안이 한가득이라서 다물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에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조금 스무스하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 실제로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다른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요 길이 치아의 길이를 조금 늘려서 잇몸이 조금 더 덜 보이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한 번 더 확인이 틀니를 사용할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고역이었는데요. 틀니가 툭 빠져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조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됐었죠. 이제 임플란트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운데요. 틀니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웃음을 되찾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선생님들 해주시면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단단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원장선생님은 얼굴까지 같이 외모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원래 제가 성격이 좀 밝은 편인데 이 하나 없는 그에 그렇게 위축되는지 내 자존감이 그렇게 바닥이 되는 줄 몰랐어요. 이 하나 때문에. 이제 두 달 있으면 원래 모습을 찾으시겠네요.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찾아오겠죠. 좀 밝은 모습이. 잘 씹을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가장 눈부셨던 시절의 미소와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사진을 보고 그렇게 관찰해서 이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예쁘게 만든다는 그 측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능적이든 심리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원래 나다운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힘드세요. 예. 탈부착이 가능한 틀니를 사용했던 김상순 씨.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손상됐습니다.
실제로는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조금 힘들고요. 앞쪽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이제 고정식으로 얘를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지금 임플란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는 골질이 우리가 스펀지처럼 엄청 약한 그런 잇몸입니다. 그래서 살을 잘 다져 마시고 임플란트를 6개 위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틀니를 탈부착하면서 잇몸이 닳아 기존의 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오래되니까 치과를 자꾸 가게 되는 거라 처음에는 이제 몇 년 동안에 안 갔는데 이제 자꾸 하니까 그 다가진다니까. 다가지니까 이제 치과를 가게 되대. 뺐다 끼다 해갖고 밥 먹고. 그러니까 밥 먹는 건 괜찮은데 고기 같은 거 먹으려면 이 개하로 가고 하면 밥 먹으려면 불편하거든. 약 7년 동안 다른 잇몸이 변형이 돼 틀니를 다시 맞춰야 했는데요. 고민 끝에 잇몸 변형이 없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쓰시는 이제 임플란트 자체는 이게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만든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닳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제 좀 높이가 변화가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기 쉽고 새로 들어가는 보철은 딱 단단한 그런 티타늄 프레임 위에 지르코니아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잘 씹히고 단단할 겁니다. 틀니를 위해 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먼저 위쪽으로 나사를 식립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이런 치아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보강이라고 하는데 서포트된 지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축축해지고 입술도 얇아지고 여기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코 밑으로 여기 얼굴 부분 하관이 굉장히 나이도록 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당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젊어지고 또 이제 잘 씹게 되면 자신감,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도 음식 섭취를 잘하게 되면 한 달만 있다가 오시면 얼굴이 좀 편안한 얼굴로 바로 바뀝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어 치료의 부담을 덜었는데요. 오랫동안 힘들었던 구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사실로 이 개화로 이렇게 가도 다른 사람한테 내 이야기 안 해. 안 했어요, 나.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 진짜 다 내면 그런 이빨도 하는 사람이 쎘는가나 몰라도 나 진짜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개하러 가도 제일 못 먹는 게라. 그래도 너한테 이야기 하기 싫은 게라. 자존심이 있었어.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는 새 이빨을 만약에 한다 하면 나이가 막 70이 돼도 막 뭐 아직 60이 됐으니까 70 뭐 요새 100살 시대인데 이리 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시작했습니다. 치아 상실은 노년기를 보내는 모두의 고민인데요. 평소 건강한 체질로 나이를 잊고 살았다는 최희순 씨. 직접 일군 농작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8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이가 빠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이렇게 건강한 식품을 먹으니까 좋죠, 기분이. 사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농사지은 것 같고 하니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힘들게 가꾼 농작물을 정작 최희순 씨는 먹을 수 없었는데요. 윗니가 빠지면서 부분 틀니를 사용했습니다. 약 1년 전 앞니가 깨지면서 기존 틀니를 쓸 수 없게 돼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죠. 저는 이 때문에 진짜 한 여름 내 먹는 거 고생이 많았죠. 잘 먹지도 못했어요. 이런 거. 씹어 먹는 건 특히 앞니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우선에 이제 임시로 이렇게 넣고 해도 이 앞니로 이렇게 무는 거는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몰라, 맛을.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리가 다 됐으니까 마음대로 씹을 수 있고 너무 좋네요. 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요. 영양 섭취와 여러 전신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이제 이 들어간 지 이제 한 2주 정도쯤 된 것 같은데요. 저번에 왼쪽이 조금 높다고 하셨고 조금씩 조절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씹어보고 말하면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있죠. 수술 전에는 윗니가 빠지면서 음식을 도저히 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찌 하면 잘 빠지는 거가 헐거워져요. 얼마 안 있으면은. 얼마 안 있으면 헐거우면은 치과에 가서 또 그리 얘기하면은 또 바로 또 어떻게 잡아주면은 괜찮고. 이게 자꾸 헐거워지더라고. 잇몸이 줄어들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헐거워져. 헐거워지면 빠져요. 뭐 먹다가 그런 떡 같은 걸 먹도 못하고 떡 먹으면 털이 전체가 다 빠지니까. 임플란트가 하면은 너무 든든하고 좋다고 말은 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요번에는 털이를 막 이렇게 망가진 바람에 이제 털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한번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사실 고령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미리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손상으로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7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지만 체격도 작으시지만 치아는 엄청나게 힘이 좀 세게 가해지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 있고 워낙 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이 높이를 이제 적응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도 못 드시는 거 없이 다 잘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치료가 끝나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맞출 거거든요. 네, 이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가 빠지면서 깊어졌던 입 주위 주름도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그만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보이던 치아도 입술에 약간 탄력이 생겨서 치아도 좀 보이게 되고 여기 턱 쪽에, 볼 쪽에 있는 살이 이가 없을 때는 수직 곡형이 낮아졌을 때는 살이 처지는 거죠. 근데 탄력이 생겨서 바로 당일날 바로 여기가 갸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젊어지는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젊어지십니다. 이게 치료 당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바뀌시지만 영양 섭취가 잘 되고 또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더 외형적으로 젊어 보이는 그런 나의 몰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많이 느끼십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잘 관리해야 임플란트를 오래 잘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위에는 이 보철물에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은 조금 소홀해도 자연치아만큼 플라그가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에 이 면은 깨끗하게 칫솔질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잇몸이랑 보철물 이 경계 부위거든요. 요거 하는 방법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를 닦듯 양치질을 하면 되는데요. 특별히 임플란트로 만들어진 보철물과 원래 잇몸이 만나는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기 검진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임플란트 구조를 아니까 길을 찾아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혼자서 하시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임플란트의 수명은 약 10년 정도였는데요.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관리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보철물이 다 들어갔고 식사도 이제 잘 하실 거고 대신 관리를 잘해야지 이거를 평생 오래 쓰실 거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어머니 혼자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까지 자주 오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꾸준한 관리로 오랫동안 사용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꾼 농작물들이 보기 좋게 익었습니다. 이제 최희순 씨도 본인이 가꾼 채소를 먹을 수 있는데요. 정성껏 키운 상추 위에 수육한 점과 가진 채소를 올립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보쌈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지 이제 2주 차인데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처럼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마음껏 음식을 맛보다 보니 식사 시간이 이렇게 즐겁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짜 맛있어. 쌈하면 제대로 쌉싸대요. 먹는데 맛도 모르겠고 잘 씹지 않고 옆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씹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앞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잘 먹으니까요. 뭐 말할 게 없지 뭐 잘 먹으니까요. 나보단 더 잘 먹으니까요. 누냐? 아 뭐가 좋지요.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얼굴도 좀 달라졌고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여러 번 게 많고 지금 없어졌거든요. 아주 좋지. 아들인 김종남 씨도 그런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얼굴 형태가 바뀌고 입 주위 주름이 늘면서 외적으로도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고 젊어진 어머니의 모습이 신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씹고 뜯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 온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근데 또 연세 많다고 뭐 내가 살아봐야 얼마 살겠노. 막 이래가지고 참은 게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늦게라도 이래 이해하셔가지고 전학해가 행복한 웃음 지시고 음식 맛나게 늘 막 음식만 해가 남 주는 거 보고 흐뭇해 하셨는데 이제 직접 맛도 보시고 맛있는 거 먹는 맛 이게 참 맛있는 인생이라는 게 재미난 것도 있고 행복한 거 보는 것도 좋지만 맛난 거 먹으면서 댕기는 게 그 참 큰 복인데 이제 그 큰 복을 또 누리시면서 건강하게 또 사셔야지요. 씹는 즐거움에서 멀어지면서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잊고 살았는데요. 이제 튼튼한 치아를 되찾았으니 맛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이제 일을 하니까 나도 몰래 이제 자다가도 일어서 화장실 가면 이렇게 일을 한번 보고 그래서 나도 몰래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웃어보기도 하고 이가 너무 좋은 거라 이제 해놓으니까 아, 참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되게 이쁘게 보이십니다. 고된 일상을 버티다 입안에 고스란히 남은 삶의 흔적. 하지만 치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를 되찾고 어눌하고 새던 발음이 정확해지며 건강했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당신의 치아는 어떤 모습인가요? 단지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고 또 씹는 것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씹었을 때 아, 내가 뭘 좋아했었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기억해내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 내가 뭘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씹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태가 이제는 다시는 나빠지지 않고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 치과 의사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환자분께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저의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